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8월 24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5일째 되는 날이고요.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도전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민진홍 작가님의 땡큐 파워라는 책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26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오프라 윈프리는 20년 넘게 낮 시간대의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한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로 유명하다. 그녀는 1986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미국 CBS TV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25년간 5,000회를 진행했다.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에 달하고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되었으며, 이런 상황에 힘입어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후 잡지,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그늘인 회사 하포를 창립했다. 흑인 최초로 보부지 패션 모델이 되기도 하였으며, 1991년 달리기를 통해 107kg이던 몸무게를 2년 만에 68kg으로 줄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윈프리는 2003년 초 실시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인으로 꼽혔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로부터 재산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 중한 사람으로 꼽혔다. 하지만 잘 알려진 바대로 그녀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손에 자랐고,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14세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다. 그 충격에 가출해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몸매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기까지 그 밑바탕이 된 것이 바로 감사일기였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임에도 그녀는 밥 먹는 일 외에 수십 년째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제시하는 감사일기 작성법을 알아보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쓰는 10가지 방법. 1. 내 마음에 쏙 드는 노트를 장만한다. 2.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한다. 3.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다. 4. 거창한 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5. 사람들을 만날 때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 준 기쁨 등을 기록해 나간다. 6. 교회나 학교에서 윈프리 일기 쓰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쓴다. 7.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훑어본다. 8.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들을 나누고 격려한다. 9.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10.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해 자주 그곳에 앉아 감사 일기를 쓴다. 진정성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다. 진정 원하고 바라기에 습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위의 10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쓴 실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의 일부분이다.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찾아 기록한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이다. 특히 네 번째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일기는 참으로 대단한 내공이 없으면 쓰기 힘든 내용이다. 수십 년간 매일 다섯 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 기록하면서 자신과 주변에 감사하며 살아온 그녀의 성공기는 인생의 성공 여부는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오프라이즘을 낳기도 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통해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한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이런 바탕에서 쓴 그녀의 꾸준한 감사 일기는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에너지가 된 셈이다. 직접 쓴 유일한 책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그녀가 한 말을 곱씹어 보며 감사일지의 대가인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 주문, 미래의 감사일지. 꿈을 바탕으로 한 책들이 많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꿈꾸는 다락방이 있고, 해외에서는 시크릿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절대 습관이라고 해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종이에 적고 쓰고 끊임없이 말하라는 것이 요지이다. 미래의 감사일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자신이 희망하는 바를 이미 이룬 것처럼 미리 감사일지를 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에 감사함까지 적어보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래에 감사일지를 적을 때에는 오로지 당신만의 세상이고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현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철저한 낙관주의자가 되어 미래의 최고로 멋진 자신을 상상해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일지도 그렇지만 특히 미래의 감사일지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다. 내가 가장 전문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가슴이 뛰는 최고의 장면들을 풀어나가면 된다.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에서는 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미래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 손안에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의 감사일지는 타임캡슐처럼 자신만의 감사 타임캡슐을 새겨서 묻는 일이다. 미래의 감사일지는 자신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은 인생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확립되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고 가늠할 수 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생애에 걸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기억되고 싶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몇년전 구본형 작가님이 타계했다. 나는 그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한 나부랭이 인연으로 그분 삶의 전성기 때부터 마지막 장례식까지 같이 걸었다. 가족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른 입술로 딸아, 내 인생은 그런대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라며 먼저 떠나보낸 형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그의 좌우명은 우리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 였다. 구본영 작가는 자신을 일컬어 아궁이에 불을 뗄때 연료가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지깽이라 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큰 힘과 선한 영향을 주었다.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할지 나는 구본영 작가를 통해 느낀 바가 많다. 때문에 내 가상 장례식을 그려보았다. 어차피 미래 감사일지는 자신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 목표를 무모하리만큼 크게 잡아도 괜찮다. 미래의 감사일지를 쓸 때는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최대한 거창하게 잡아 그 성공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고양이를 그리려다 실패하면 생쥐밖에 못 그린다. 는 말도 있지 않은가. 꿈의 크기가 행동의 크기를 결정한다. 내 미래의 감사일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코 숨치며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꿈이고 앞으로 40년 넘게 계속 외치고 다니며 그것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감사일지를 쓸 때는 날짜를 정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어야 한다. 일반 감사일지도 구체적일수록 감사함이 더해진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감사일지도 더 생생하게 감사 감정까지 마치 드라마 시나리오 작성하듯 구체적으로 함께 넣는 것이 좋다. 또한 미래의 감사일지지만 시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로 쓴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미래 감사일지 작성의 핵심이다. 미래 감사일지를 쓰면서 왜 내가 그런 감사를 하게 되었는지, 왜 그것을 원하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써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만 강한 동기 유발로 미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미래 감사일지는 일반 감사일지와 함께 매일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한 주를 시작하는 휴일이나 주말에 작성해도 된다. 일정표를 보고 그날의 감사글에 대해 미리 미래 감사일지를 적어도 되고 특정한 날을 기점으로 작성해 나중에 소환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인쇄해 자주 읽으며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서로 공개하고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미래 감사일지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146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내일 감사를 습관화하는 21일 감사일지 작성 노하우 페이지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쉼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